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구데디고요. 오늘에 돌아온 고정 컨텐츠죠? 구독자분들 쇼핑오기 한 번씩 좀 둘러보려고 하거든? 야, 근데 좀 이거 좀 그렇긴 하다. 얘들아, 여기 그런데 아니야. 아, 요즘 쇼핑하는 게 보면 예사롭지가 않아. 브랜드도 다양하고 매력 있는 아이템들 다 너무 잘 찾으셔서 지금 요 시기에 어떤 아이템들을 사는지 한 번씩 좀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앤더슨벨 데님 자켓 구매 완료. 앤더슨벨 데님 자켓이 좀 매력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데님 자켓에서 카라리스로 나와도 뭐 이런 식으로 다 커팅돼가지고 풀어진 디테일로 안 나오잖아. 내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식으로 다 디스까지 들어가 있고 앤더슨벨스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난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보면 이런 식으로 앤더슨벨스러운 부자재가 들어가는데 이런 무드를 다른 브랜드에서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없는 것 같거든. 앤더슨벨은 베이직한 데님 자켓을 만들어도 앤더슨 앤더슨벨만의 무드로 만드는 게 되게 큰 장점 같아.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앤더슨벨스러운 무드인데 과하지 않게 들어가서 그게 매력 있는 아이템 같아요. 인생 첫 자운드? 요거 진짜 많이 보이긴 하던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영롱하고 색 배합이나 소재 쓰는 게 자운드만의 느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게 호불호 없이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무드잖아? 그래서 자운드 협업들이 굉장히 높은 리셀가를 자랑 하는 것도 이런 점들이 큰 이유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보면은 베이지에 브라운 톤으로 되어 있는데 봄보다는 좀 가을에 더 맛있을 것 같은 컬러감의 신발이긴 합니다. 아! 이거 끈 묶은 게 진짜 예쁜데? 끈도 살짝 컬러톤 아이보리인 거 이거 실하냐? 아, 이거 확실히 다르긴 하구나. 자운드가 왜 그렇게 사랑받는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네. 소재를 되게 잘 쓰고 색감을 되게 잘 쓰고 정답 중에 정답만 딱 골라놓는 느낌이야. 진짜 이쁘긴 하다. 색감이 진짜 예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구매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슈펜 옆 동네 아저씨 첼시 부츠 와이드 300 후기 피터 사이즈 신발이네요. 쿠폰이 있어서 11만원 정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들어간 부분 이런 첼시 부츠 디테일도 있는데 옆에 지퍼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신기에 편한 신발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가 리뷰를 안 해봤는데도 느껴지는 게 보통 첼시 부츠는 옆에 이런 식으로 지퍼가 안 들어가거든. 근데 왜 지퍼까지 넣었냐라고 유추를 해본다면 사이드 고어 디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 불편한 신발들이 있거든. 요거는 조금 더 좁고 타이트하게 나와서 더 편하게 신으라고 지퍼 디테일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무난하게 신을 수 있는 그 느낌이라 슈펜도 가성비 좋게 잘 뽑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인받고 구매하신다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입문자용 신발이지 않나. PRT 슬링백 마틴플랜 반지. PRT 브랜드의 슬링백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링클 소재로 나오고 뭐 이런 부자재나 디테일들을 디자이너님이랑 신경을 많이 썼고 이거는 핸드폰도 들어가고 여행 다닐 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라 미니멀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포인트 줄 가방 찾고 있었다면 이거 딱 좋아. 쉐입도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갔고 전반적인 느낌도 데일리하게 메이기 좋은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르반 바람막이? 요거는 좀 깔끔하면서 맛있는 느낌이 나는데? 내가 요즘에 이런 가성비 바람막이 몇 개 리뷰해봤잖아. 여태까지 채널에서 보여줬던 가성비 바람막이들은 나일론 소재 느낌 나면서 캐주얼한 10대 느낌이 났다면 얘는 좀 20대 분들이 입어도 될 만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의 소재로 쓴 것 같아. 색감도 예쁘고 디테일도 군더더기 없어서 이런 좀 깔끔한 룩으로 바람막이 찾던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다. 아르반은 리뷰 때도 매번 말하지만 봉제 퀄리티나 이런 것도 되게 좋고 요즘에는 가성비도 되게 좋은 브랜드라 한 번씩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아르반도 건도다. 건도 구매하셨네요. 건도가 당첨돼서 샀대. 실물 궁금한데? 거민 모델이라 베이직할 것 같기도 한데 윙팁의 느낌이 나는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은 건도 1 같은 경우는 올백 화이트로 나왔잖아. 그래서 조금 더 스니커즈의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면 이런 윙팁 디테일이 더 도드라지는 컬러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데일리하게 신기 좋은 모델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건도 올백이 더 데일리하게 신기에 좋을 것 같고 얘는 오히려 거민이지만 보는 것처럼 이런 윙팁 디테일들이 조금 더 보인다는 점에서 데일리하게 신기에는 조금 더 스타일링을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냥 내가 딱 봤을 때는 올블랙으로 나왔으면 이거보다는 더 인기 많았을 것 같은 느낌? 딱 그게 있을 것 같아. 조던원 로우 도쿄 짧은 후기. 색감 진짜 이쁘긴 하다. 뭔가 유니온 시리즈 같은데? 이게 가격만 안 비싸면 난 이런 거 사는 거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냐 요즘? 정가가 139,000원이고 거래되는 게 10만원 중반이네. 난 이 정도면은 되게 살만하다고 생각하거든?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스트릿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바지에 매치하기 너무 좋지 않나? 오히려 요즘에는 신발 끈을 이런 기본 끈 말고 다양하게 매력 있는 끈으로 많이 매잖아.
신발끈을 좀 튀는 걸로 매치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PRT 나일론 스트링 팬츠 후기. 아, 이것도 많이들 사랑해주셨구만. PRT PB 브랜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하고 소비자분들한테 선보이고 싶어서 제작을 했냐면, PRT라는 편지샵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브랜드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행선지, 뭔가 그런 여정을 같이 하는 편집샵이거든. 그런 여정? 여행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제작을 해보자 라는 무드로 만들어서 PRT 편집샵에 맞는 그런 좀 무드들이 들어가 있고, 보면 알겠지만 여행에 필요한 포켓들이라던가 이런 유틸리티적인 디테일들 최대한 깔끔하게 다 감췄어.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무릎 쪽에 컨실 지퍼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히든으로 들어가 있는 디테일이 굉장히 많고, 상의류들도 그렇게 좀 디테일을 최대한 좀 숨기면서 하지만 효용성은 있고 일생활과 여행, 여정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새로 런칭한 브랜드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결의 의류들이 많이 나오고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 같이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고생해서 만들었다. 저건 좀 한번 실물 입어봐봐요. 아식스 어쩌고저쩌고 안전한 후기. 아, 이거 내가 블랙 리뷰했는데 이번은 화이트로 샀네요. 살짝 조금 화이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볼링화? 이게 블랙도 살짝 그런 느낌 나는데 화이트도 좀 그런 느낌이 더 있긴 하네요. 찍찍이 달려있는 이런 느낌이나 뭐 이건 잘 신어야지 예쁠 것 같긴 해. 검정은 좀 무난하니까 여기저기 다 신을 수 있는 느낌이고, 뭐 아니면 이분처럼 화이트가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발매가 자체가 높지가 않고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딱 요즘 룩에 매치하기 좋은 힙한 느낌이라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블랙도 구매해서 잘 신고 있거든.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나. 다음은 태켓 바람막입니다. 또 태켓은 못 참지. 아, 이건 되게 좀 심플하긴 하다. 태켓치고 좀 베이직한 느낌이라서 이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일단 컬러가 블랙 베이스에 옆에 라인이 라이트 퍼플, 딱 그런 맛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 후드도 넣고 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나와서 스탠드 카라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후드 느낌으로 도 매치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게 좋다고 하면 좋을 수 있는 게 태켓치고 과하지 않아. 근데 아쉬우면 또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게 태켓의 감성이 좀 빠진 느낌이 있긴 한 것 같아. 그런 점들이 좀 있는 바람막이니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딱 깔끔하게 매치하기에는 너무 좋은 베이직한 느낌이 나서 이거는 호불호 없이 다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 요즘 느낌의 빈티지한 무드에 바람막이 찾던 분들은 같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더에로 스니커도 샀다 이분. 이거 이쁘긴 하더라. 쉐입이 진짜 잘 나왔고, 아더에로도 이번 시즌에 신발 라인업들을 오마주로 이렇게 해서 풀어냈는데 아더에러의 무드로 과하지 않게 잘 풀어낸 게 너무 이쁜 것 같아. 반스 느낌도 너무 막 이런 소리나 이런 동글동글한 느낌도 좋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섞였나 봐. 그냥 하나 소재로 다 쓴 게 아니라 관건은 착화감일 것 같거든. 착화감만 좋다면 진짜 지금 신기 좋은 오버사이즈 솔 느낌의 귀여운 신발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캔버스랑 스웨드 이런 게 다 믹스된 건가 봐. 뭐 보면 뒤에 이런 끈도 다 꼬았네. 아, 이런 디테일이 진짜 아더이러스럽긴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뒤튼 거랑 뭐 이렇게 스티치 들어간 거랑 이런 느낌들이 좀 내전 안에서 난 되게 좋은 것 같아. 딱 깔끔한 아더이러 느낌이긴 하거든. 그리고 이거 15,000원짜리 끈 아니야? 아까 봤던 게이득인데요. 이건 끈 있는 모델 사는 게 15,000원 돈 버는 건데 오히려 좋아. 그리고 신발 이런 것도 다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기존의 아더이러 룩에 너무 다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자 이거 하나로 종결합니다. 모자가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잘 안 샀는데 한남동 놀러갔다 구매했다고 합니다. 헤리티지 플러스도 한남동 있다고 하니까 다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챙이 좀 넓은 스타일이라서 얼굴이 되게 작아 보인다고 합니다. 어, 자수가 되게 예쁘구나. 소재는 나일론이라고 하네요. 근데 나일론인데 되게 특하다 소재감이. 뭐 이런 로고나 디테일들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라서 좋은데요. 내 머리통에 맞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아, 예쁘네. 썼을 때 느낌도 이쁘네. 아, 요거는 나도 다음에 한번 가서 이거 써봐야겠다. 헤리티지 플러스 모자 많이 봤는데 이건 좀 실물이 궁금하다. 오늘 영상에서 말했던 아이템 중에서 가장 좀 실물이 궁금하고, 실물 보고 이거는 좀 구매까지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우영미 코트 파이널 세일 후기. 센스 익스클루시브 파이널 세일 들어가서 구매했대요. 요런 거는 어우 70%면 너무 단데? 야, 이거 달달하다. 이거 맛있는데요? 캐시 코트라고 하네. 캐시 들어간 코트라 가볍고 부드럽다. 우영미 이런 코트는 하나 있으면 애초에 그냥 이런 싱글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을 때 그냥 평생 입는다고 봐도 되거든. 이런 거는 할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좀 본인 피부톤이나 이런 것만 맞춰서 구매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이렇게 군대 모자가 보이네요. 충성. 딱 기본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산 것 같아서 예쁘게 잘 입으면 될 것 같아. 9만 원도 안 되는 개꿀 아식스 이건 못 참지.
고어텍스 신발이라고 합니다. 방수 테스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 어, 저 나쁘지 않은데? 조그맥 느낌이네. 이거 뭐야, 모델이? 어? 이거 진짜 이거 짭 아니겠죠? 이거 살짝. 일단은 저분이 구매하신 게 완전 정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그맥보다 조금 더 쉐입이나 디테일이 더 있고, 나는 깔끔한 느낌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거든? 젤소노마 6 GTX라는 모델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정품이 일단 맞다는 가정에, 내가 예전에 한번 뭘 봤냐면, 그 겨울이가 쿠팡에서 신발을 샀는데 짭이 왔던 걸 봤거든? 그거만 아니라면은 뭐 난 다 좋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방수도 되게 잘 된다고 하고, 그냥 그런 걸 떠나서 신발을 봤을 때 디자인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예뻐. 그냥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아, 예전에 나왔던 모델인 거 본데? 이거는 크림이나 이런 데에서 리셀가 얼마 안 한다면 그래도 정품이 확실하니까 다른 데 찾아보면은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을 것 같아, 이거는. 아, 이게 원래 엄청 쌌네. 100달러였는데 막 할인도 되게 많이 가긴 했네. 근데 정품 여러분은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봤던 아식스 블랙 신발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입문용으로 되게 좋고, 신었을 때 느낌도 그냥 딱 깔끔한 느낌에 방수도 잘 된다고 해서. 아, 근데 좀 그게 있긴 하다.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예쁘다. 야, 이거 진짜 꿀템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딱 가성비 좋은 올블랙 신발 느낌이긴 하다. 그렇다고 해서 별로냐라고 묻는다면 아니, 괜찮은. 딱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카페 쇼핑몰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구매한 아이템 한번씩 좀 둘러봤고요. 역시나 좀 꿀템들을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쇼핑몰이로 뭐 이런 반팔이나 SS 상품들 많이 모이면은 같이 모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